친구들에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있다면 느낌이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흔히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블랙 다이아몬드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까만색이면서 청록색의 강한 광택을 내는 광물이 있는데요. 그놈은 적철석 또는 갈철석이라는 전혀 다른 광물입니다. 스티브 노퍼라는 보석 연구가에 의하면 블랙 다이아몬드는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해가는 과도기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까만 연필심이 투명한 다이아몬드로 변하다 만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문제의 블랙 다이아몬드 광택도 별로 없고 표면도 매끄럽지 못하네요. 블랙 다이아몬드 시리즈 1캐럿당 $50라고 합니다. 사진 자료, 블랙 다이아몬드. HTM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가 다른 원소를 함유하게 되면 순수한 무색에서 다른 색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를 펜시컬러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색상은 아주 다양한데요. 아래의 사진에는 천연의 색상인 것도 있고 색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착색을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짜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진 자료 다이아몬드 HTM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색상과 다이아몬드의 등급과 중량 그리고 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착색한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ETJSGKR님께서 다이아몬드에는 몇 가지 색상이 있느냐고 문의하셨습니다. 펜시 다이아몬드는 노란색 계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 시에 무색인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치는데요. 가장 안 좋은 색상으로 갈수록 황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황색이 이쁜 노란색에 가까우면 펜시 컬러라고 하여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죠. 형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강한 형광성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는 되게 푸르게 보입니다. 형광성과 푸른색이 조화되어 더욱 진한 푸른색의 다이아몬드도 나타난답니다. 루비와는 다른 붉은 계통의 와인색 다이아몬드도 산출되기도 하지만 붉은색 보석이야 어디 루비를 따라갈 만할 것이 있을까요? 갈색 계통의 다이아몬드는 샴페인색이나 좀 더 진한 갈색은 부르기 좋게 꼬냑 색상이라고도 합니다. 좀 밝은 동색의 색상은 내추럴 골드라고 부른답니다. 이외에도 황색을 지닌 녹색 계열의 색상도 나타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색상을 가진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제기가 왔네요. 문제제기 신청자 포테이토6109 문제제기 이후 답변 오류 문제제기 내용 서비님께서는 틀린 듯 하네요. 다이아몬드는 깨끗해야 하고 커야 하며 커트이 잘 되어야 되고 색깔이 있어야 더 비싼 다이아로 취급받습니다. 위에서 문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이아몬드 감정 시에 무색인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치는데요. 가장 안 좋은 색상으로 갈수록 황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황색이 이쁜 노란색에 가까우면 펜시컬러라고 하여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죠. 란 대답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컬러를 감정할 때는 B컬러부터 Z컬러까지의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이니셜이 D이기 때문에 등급이 D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칼라 평가의 보통 범위는 돌의 색이 얼마나 무색에 가까운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칼라 등급은 무색인 D컬러를 최고로 하여 EFGZ까지 23등으로 분류 평가된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적어도 옅은 노란색 또는 갈색의 색을 띠고 있다. 파란색, 분홍색, 자주색 또는 빨강색 등의 천연 펜시 칼라를 제외하고는 무색 등급의 다이아몬드가 가장 가치가 있다. 현대보석 감정소의 컬러 그레이드 중에서 사실 다이아몬드 컬러라는 게 마스터 스톤이 없이는 전문가들도 정확히 구분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전날 저녁 술을 많이 마셔서 숙취에 시달리면 색상을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죠. 이런 미묘한 색상의 차이에서 최고의 디칼라는 약간의 푸른빛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푸른빛이 오히려 더욱 무색에 가깝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색상이 Z컬러로 갈수록 주로 황색 계열로 나타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색상이 이쁘게 나타나면 펜시컬러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다이아몬드로 취급되면 가격 역시 올라가겠죠. 색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갈색 계통의 다이아몬드도 샴페인 색상이라고 그럴듯하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무색이 아닌 다른 색상의 다이아몬드일수록 내용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외도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도움되는 답변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특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